안녕하세요. 인스TV 의학이론 강사 이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흉 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의 재산보험 후유장애를 알아보겠습니다. 흉 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정말로 우리 인체에 있는 장기를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보험에서는요, 대부분의 우리의 장기의 장애를 다루었는데요. 표준약관을 보게 되면 양은 적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다양한 장기를 다루다 보니까 아마 이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각각의 흉부장기, 복부장기, 비뇨기장기, 생식기 장기로 나누어서 장애 분류표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장기의 장애 분류와 지급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장애 같은 경우는요, 기능의 상실 장애와 기능의 일부 장애로 나누고 있고, 장애는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심플할 것 같지만요, 워낙 장기가 많다 보니까 정말 내용은 좀 방대합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의학 이론에서 질병 부분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 해부학적인 부분 같이 공부를 한번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장애 부분에 대한 총괄입니다. 자, 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의 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노화에 의한 기능 장애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하거나 적출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논란이 많은 경우가 여성에 있어서 난소입니다. 여성의 난소는 우리가 폐경기가 되게 되면 거의 기능장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장애는 평가하지 않고요.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 어찌됐든 총량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난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난소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는 호르몬 분비나 본인의 기능 장애가 없기 때문에 질병이나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예방적으로 적출하거나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다 보니 이 흉복부 장기의 총괄에서는 6번 항목에 우선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해서 장기에 장애가 있는 경우만 보상을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애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경계 장애에서 얘기하는 ADLS의 장애 지급률을 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비뇨기계 쪽에 이 해당령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또 있습니다. 8번 항목에는요, 장애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 상태는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아마 이거는 이럴 겁니다. 대부분의 흉복부 장기나 비뇨생식기의 장기는 장애가 뭐 장기를 적출을 했거나 장기가 두 개라면 하나를 적출을 했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가 적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환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별도로 규정을 해놓은 그 부분만, 만성질환은 규정을 해놓은 약관상에 있는 부분만 인정을 하지, 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논란을 잠재우는 그런 규정으로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순서대로 흉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흉부 장기의 장애 분류와 장애 판정 기준입니다. 자, 흉부 장기 뭐가 있나요? 우리는 이 횡경막을 기준으로 위쪽은 흉강, 아래쪽은 복강이라고 부르고요. 흉강에 있는 대표적인 장기가 바로 폐와 심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폐와 심장은요, 우리 몸의 순환, 산소를 운반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체순환과 폐순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심장, 우리 몸의 중심, 하트, 심장을 중심으로 우리 몸은 혈관에 혈액이 흐르면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우리는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우리는 정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체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나가서 우리 전신을 순환을 하고 모세혈관에 의해서 동맥과 정맥에 가스 교환을 한 이후에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런 순환을 우리는 최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순환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전신을 통해서 들어온 심장에서 폐를 통해서 가스 교환을 하는 이 순환, 심장과 폐 자체의 순환을 우리는 폐순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의 장애부터 보기 전에 심장의 구조를 우선 살펴볼 건데요. 심장은 심장막에 쌓여져 있습니다. 심장을 잘라서 봤더니 안쪽 공간에는 당연히 혈액이 있겠죠. 그리고 심장은 끊임없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근육성 기관입니다. 그래서 심근이 있게 되는데요. 심장 안쪽에 혈액이 들어가 있는 곳과 심근 사이에는 심내막이 있고요. 심근 바깥쪽에는 심외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외막과 여기 바깥에서 보이는 이 심막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인 심막강이 있으면서 심낭액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다 보니 바깥쪽에 심낭액에 의해서 물로 좀 보호도 하고 띄워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심장은 제가 순환을 하기 위해서 중심에 있는 조직이라고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심장 자체가 안쪽에서 혈액을 받아들이고 내뿜게 되는데 이 내뿜는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을 관상면으로 쫙 잘라서 보았더니 자, 위쪽은 우리가 방, 아래쪽은 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는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심실이 있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서 볼 때 중간에는 좌우에 중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중격은 오른쪽 심장과 왼쪽 심장을 딱 구별해서 놔두고 있고요. 전신을 순환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은 오른쪽 심방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심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을 순환하고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 가스 교환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왼쪽으로 폐정맥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좌심방으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들어오게 되겠고 좌심실로 혈액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순환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심장 같은 경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가 움직이게 이렇게 혈액이 끊임없이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혈액은 항상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이 거꾸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심장에 네 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3천판이 있고요. 왼쪽의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2천판, 우리는 승모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판막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 심실에서 폐로 가는 이 폐동맥 사이에는 폐동맥판, 좌측 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는 사이에는 대동맥 판막이 있어서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혈액이 흐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근육 같은 경우도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심장의 근육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수이근이라고도 부르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다. 하지만 이 심장의 근육을 하나하나씩 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가로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수이근이면서 행문에 가로 무늬가 있는 근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간을 놓고 보면 자, 오른쪽 부위에 비해서 왼쪽의 근육이 좀 더 많아 보이죠? 바로 우리가 전신으로 혈액을 뿜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심실보다 좌측 심실이 훨씬 더 근육이 두껍고 강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관상동맥이 보이네요. 심장을 싸고 있는데 이 심장도 하루 종일 끊임없이 움직이려면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우리는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사슴뿔 모양으로 생겼나요? 이 관상동맥은요, 크게 우리가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우관상동맥이 있고요. 왼쪽으로 내려오는데 앞쪽으로 좌전 하행동맥,
그러니까 왼쪽 앞쪽에서 아래로 흐르는 좌전 하행 동맥과 좌회선 동맥으로 세 가지 가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심실이 훨씬 더 두껍고 잘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왼쪽의 혈관이 좀 더 발달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관상 동맥이 혈전에 의해서 막혔어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됐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장의 근육이 심장의 이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이 아파요 라고 하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심장이 움직일 때 그러면 심장은 끊임없이 불수익은 항상 움직이게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봤더니 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 자극에 의해서 수축과 이완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심장의 자극 전도계를 한번 볼 건데요. 심장의 수축, 이완 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동방결절, 우측의 심방 위쪽에서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부싯돌을 탁 튀겨줍니다. 그러면 심장이 이 전기자극이 탁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동방결절에서 시작된 전기자극은 오른쪽 심방과 왼쪽 심방으로 이어져서 심방이 수축을 합니다. 심방이 수축을 하면 혈액이 어떻게 해요? 심실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동방결절의 자극이 이제 심방이 수축할 때가 되면 방실결절이라는 곳으로 전달이 되겠고요. 이 방실결절에서 히스다발 그리고 퍼킨제 섬유까지 이어지면서 심장이 심방이 수축하고 이완을 할 때 심실이 수축하고 또 심실이 수축과 수축이 이제 이완을 하게 되면 다 외부에서 즉 전신을 순환하고 오는 혈액, 폐를 순환하고 오는 혈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심장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심장에 장애가 남았다라고 할 때 어떤 걸 장애로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의 기능을 잃었을 때 100%인데요. 심장의 기능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심장을 이식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보험 후유장애자는요, 우리 몸을 3%부터 100%까지 장애 지급률을 주고 있습니다. 심장을 이식했다면 이 사람은 100% 완전히 전신의 기능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뚜렷한 장애로 30%의 장애를 줍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 심근경색도 있었어요. 협심증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심근경색이 있다라고 해서 심장의 장애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했다라고 했을 때만 30%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장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기능을 잃었다. 그리고 뚜렷한 장애가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판정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심장을 이식한다면 기능을 잃었다. 100%를 주고요. 심장에 이식하는 적응증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장을 내 몸에 이식을 했으니 이 심장이 전혀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약이나 다른 수술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중증의 심부전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또는 다른 중증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이렇게 이식을 합니다. 아직 저는 심장을 이식한 환자분을 한 번도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식하는 경우가 있다. 있으니까 장애도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아까 뚜렷한 장애, 30% 장애였어요.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을 한 경우였습니다. 인공심박동기 자극 전도계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인공심박동기를 넣겠죠. 심장의 박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네, 바로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정맥 중에서도요, 서맥성. 그러니까 우리가 1분에 심장 같은 경우에는 60회에서 100회 정도 뛰게 되는데, 심장이 한 30번만 뛰어요? 40번만 뛰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동방결절에서 부싯돌을 제대로 안 튀겨준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인공심박동기가, 이렇게, 그 박동을 시켜줘서 심장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간혹 인공심박동기를 일시적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삽입하는 경우는 장애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영구적으로 삽입했을 때만 우리가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인공 심박동기를 넣은 상황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영구적으로 삽입을 하고요. 보통은 배터리에 의해서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얘가 자극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에서 15년마다 교환을 해주고요. 심박동기가 이상이 있다라고 할 때는 보통 또 그 배터리 교환 외에도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쇄골 아래쪽에 넣어놓고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폐를 한번 볼까요? 흉부의 장기 중에 폐입니다. 심장의 짝꿍, 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맞아요. 산소, 이산화탄소를 교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코나 입으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기관을 통해서 양쪽 기관지로 나눠지게 되겠고, 그리고 폐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겠죠. 폐는요, 오른쪽 폐와 왼쪽 폐로 나누고 있고요. 왼쪽에는 심장이 있죠. 그래서 왼쪽 폐가 조금 더 적습니다. 각 분절별로 나눠볼 때 오른쪽에 있는 폐는 3개의 엽, 3엽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 폐는 2개의 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폐를 잘 관상면으로 잘라서 봤더니 각각 이렇게 기관지가, 세 기관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이 세 기관지 끝에는 수억 개의 폐포가 달려 있습니다. 이 폐포에서 바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폐 아래쪽엔 횡경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횡경막이 움직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흡기, 공기를 마셔요. 그러면 횡경막이 수축하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횡각이 이렇게 팽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숨을 내쉰다. 호기가 될 때는 횡경막이 위안하면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흉곽이 좀 수축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폐의 장애는 어떨 때 인정을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폐의 기능을 잃었어요. 그러면 장기를 이식했습니다. 75%를 줍니다. 자, 기능을 잃었다 라고 얘기할 때 심장은 100% 였어요 나머지 주요한 장기의 기능을 잃었을 때는 75%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폐 역시 양쪽 폐에 문제가 생겨서 장기 이식을 했다면 75%의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자, 폐에서는요 뚜렷한 장애도 있습니다. 한쪽 폐를 전부 잘라냈을 때, 우리 폐 오른쪽 왼쪽 있었었죠. 그래서 한쪽 폐를 잘라냈다면 숨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우리는 뚜렷한 장애로 지급률은 몇 퍼센트? 30%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폐를 잃었는데 50% 아니에요? 아닙니다. 뚜렷한 장애 30%입니다. 자, 흉복부 장기의 약간의 장애 중에서 폐 같은 경우는요, 영구적인 지속적인 산소가 필요하거나 숨을 쉬기가 어려울 때는 약간의 장애를 통해서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또 우리 장애 판정 기준 약간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또 나옵니다. 자, 잃었을 때 몇 퍼센트? 75%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뚜렷한 장애 몇 퍼센트요? 30%를 지급하면서 한쪽 폐를 잘라내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장애, 내용이 좀 깁니다. 이거 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폐 질환이 있거나 또는 폐를 부분절제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오른쪽 폐는 3개의 엽으로 되어 있고 왼쪽 폐는 2개의 엽으로 되어 있는데 엽 절제술을 하기도 하고요. 일부 종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위에 쇠기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폐 일부 절제를 했거나 또는 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어요. 이런 폐질환이 있으면 호흡곤란이 생기겠죠.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분 중에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집에 산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폐기능검사를 했더니 폐환기의 기능, 즉 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라고 부르는데 FEV1이 정상 예측지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폐기능검사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폐기능검사라고 한다면요. 펄머너리 펑션 테스트, 즉 폐의 기능을 보는 검사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쯤은 어디선가 해보셨거나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빨래집게로 코를 탁
찍고요. 그리고 검사하시는 분이 최대한 마시세요. 그리고 빠른 호흡 강행 후 내뱉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숨을 쉴 때 얼마나 세고 빠르게 숨을 잘 쉬는지,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원활하게 잘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얼마나 잘 움직이길래 정상 예측치에 우리 40% 이하로 제한이 되는 경우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상 성인의 폐 용접과 역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정상 성인의 대부분의 용접은 한 5,800cc 정도 됩니다. 폐 용접과 폐 용량은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축구선수 어때요? 굉장히 달리기 잘하니까 계속 달려도 숨이 안 차요. 그런데 나이가 먹거나 또는 이런 사람들은 폐 용적이 좀 적습니다. 또 어린이와 또 어른이 또 다르겠죠. 키, 몸무게 이런 거에 따라서 용적이 대부분 다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정상 예측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평균적인 성인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5,800cc 정도의 공기가 폐에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우리는요, 창상 폐에는 장기 용적이 있습니다. 한 1,100에서 1,200 정도는 공기가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평상시에는 한 500cc 정도를 숨을 편안하게 쉽니다. 그러다가 최대한 제가 마십니다. 그러면 흡기를 해요. 그러면 2,400에서 5,800까지 쭉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1호흡 용적이라고 부릅니다. 내 평소 호흡에서 쭉 마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호기 예비 용적이 있죠. 그래서 내가 최대한 또 내쉬어 봅니다. 그러면 쭉 내쉬는 용적이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 숨을 쉬다가 최대한 마셨다가 최대한 내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폐활량 또는 내가 최대한 마셨다가 최대한 내쉬니까 노력성 폐활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4,800cc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폐기능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노력성 폐활량 그리고 1초간 노력성 호기량 숨을 내쉬는 양 그리고 1초간 노력성 호기량과 노력성 폐활량의 비율을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노력성 폐활량은 내가 숨을 쉬다가 최대한 마십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끝까지 내쉬는 양입니다. 그래서 마시고 끝까지 내쉬는 용적이 정상치의 한 4,800cc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우리 장애 평가하는 기준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최대한 마신 후에 빠르고 강하게 끝까지 내쉬는데 빠르고 강하게 내쉬기 때문에 최초 1초간 내가 총 내쉬는 양에 얼마의 양을 내쉬느냐 이 용량을 바로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 4,800cc 정도에서 통상적으로 70에서 75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800cc 정도 된다라는 거죠. 이 3,800cc가 안 되게 호흡을 내쉰다라고 한다면 공기의 우리 순환이 잘 안 된다.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흉복부 비뇨생식기의 약간의 장애, 폐의 약간의 장애다라고 한다면 15%의 지급률을 주게 되겠고요. 평상시에 호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FEV1이 정상 예측치의 40% 이하가 되는 경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800에서 40% 정도 이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폐에 약간의 장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약간의 장애 다른 부분을 한번 장애를 보고 보면요. 통상 5%, 3%, 10%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5%, 10%인데 흉복부 장기에서만큼은 약간의 장애가 15%로 지급률이 좀 높은 것 여러분 또 척추하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위니까 지급률을 좀 높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복부의 장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부의 장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복부의 장기는
대부분 소화기계 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씹어서 삼켜서 위에서 잘게 부수고 소장에서 음식물을 대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을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소화기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계 중에서 소화기계 중에서 복부에 있는 장기의 기능이 이상이 있다라고 할 때 장애로 인정을 해줍니다. 위에서 보면 다섯 개의 주요 장기에 대해서 장애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간, 췌장, 위, 소장, 대장을 장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복부의 장기를 이해하기 전에 음식물이 어떻게 입으로 들어와서 항문으로 대변을 통해서 나가는지를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침샘에서 침이 나오죠? 그러면서 단백질을 조금 부수게 되겠고요. 입에서도 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잘게 이렇게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꿀떡 삼켰습니다. 그러면 식도를 통해서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는 음식을 잘게 부수거나 저장을 하고 그리고 소독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면 소장을 통해서 음식물이 흡수를 합니다. 이때 십이지장으로 갈 때 간과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단백질을 분해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화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을 통해서 찌꺼기가 이동을 하면서 수분을 다시 흡수를 하고 작용을 하면서 대본을 만들어서 항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물이 통하는 길에 대한 이 기관을 소화관이라고 하고요. 소화액을 내는 나머지 장기를 소화부속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부의 장기는 장애 분류를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먼저 기능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75%. 자, 간장의 장기를 이식했을 때 이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심한 장애 50%가 나옵니다. 위, 대장, 췌장, 소장, 간에 대한 항목이 나오고 있고요. 뚜렷한 장애라고 한다면 30%라고 하면서 위나 췌장 그리고 대장과 관련된 장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장애를 주겠습니다. 자, 복부의 장기 어떻게 본다고요? 약간의 장애 없습니다. 잃었을 때 75%, 심할 때 50%, 뚜렷한 30% 세 가지 항목이다 라고 봅니다. 자, 먼저 이제 간부터 보겠습니다. 간, 우리 단일장기 중에 가장 큰 게 간이죠. 빨갛고 예쁩니다. 자, 간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간인대에 의해서 좌우가 구별이 되고요. 좌측 간보다는 오른쪽 간이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간에서는요, 안에서 담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담즙이 나와서 담낭에 고여있다가 음식을 먹게 되면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액과 더불어서 십이지장으로 이 담즙을 내게 됩니다. 우리 담낭은 바로 우리 쓸개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지방을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이런 담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간과 관련된 순환인데요. 간은요, 보시는 것처럼 간에서 혈액 공급을 받을 때는요, 간 동맥에 의해서 20%의 동맥결, 산소가 많은 혈액을 받고요. 소화관을 통해서 이 위나 소장에 있는 이 정맥이 심장으로 들어올 때 한 번쯤은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의 혈액 공급의 80%는 우리가 간 문맥이라는 곳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간 문맥에는 뭐가 많아요? 위나 대장이나 소장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는 많겠죠.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왜 간을 통과해서 심장으로 들어올까요? 그것보다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분, 음식물이 한 번쯤은 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에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대사에 아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 단일 장기 중에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간을 잘라서 봤더니 간에 있는 세포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간은요, 간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세포가 또 있습니다. 간은요, 혈관에서
동맥과 정맥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잘라서 봤더니 앞서서 우리가 담즙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맥, 동맥, 그리고 담관이 안쪽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대사에 기본적으로 관여를 하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관련된 대사도 합니다. 또 단백질, 혈장 단백질을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혈장 단백질을 형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출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출혈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형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간에서 면역 작용도 하고요. 앞서 얘기한 담즙 생성 그리고 적혈구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 하면 늘 자주 생각하는 이 해독 작용도 중요한 간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의 장애 한번 보겠습니다. 간은요, 인체 단일 장기 중에 가장 크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한다면 장애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간의 기능을 잃었을 때 75%, 심한 장애를 남겼을 때 50%입니다. 그러면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기능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장기 이식을 한 경우 이야기를 합니다. 심한 장애다라고 한다면 간의 4분의 3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를 이야기합니다. 즉 간의 75% 이상을 잘라냈다라고 한다면 심한 장애가 남은 상태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간을 잘라낸 모습입니다. 전체를 잘라낼 수도 있지만 부분으로 잘라내기도 합니다. 간을 여러 가지 구획으로 나눠서 종양만 제거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의 구역만 제거하기도 합니다. 또 엽을 절제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이상 절제를 해야 된다고요? 네, 4분의 3. 즉 75%를 절제를 했을 때 우리는 심한 장애라고 해서 50%를 지급을 합니다. 간 같은 경우에는 왜 이 4분의 3 이상 잘라냈을 때만 이렇게 중요한 장기인데 장애를 주느냐? 간은요, 다시 또 자라나는 장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5% 이상 잘라냈을 때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췌장은 낙엽 모양의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 뒤쪽에 스며져 있어요. 위와 소장 뒤쪽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췌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종양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발견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검사 방법이 그만큼 쉽지 않고 또 췌장 자체가 심하게 손상이 되었을 때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암도 뒤늦게 발견이 돼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췌장을 잘라서 봤더니 췌장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췌장은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위 분비 기능, 바깥으로 분비한다. 외분비를 할 때는요, 우리는 관을 통해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췌관이 가운데 중심에 있죠. 그래서 이 췌관을 통해서 췌장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액을 냅니다. 간에서는 담즙을 만들어서 지방대사를 하는데요. 이 췌장에서 나오는 췌액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를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을 잘라냈어요. 그러면 소화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보는 거죠. 췌장의 또 하나의 기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분비 기능. 그래서 당대사와 관련이 합니다. 내분비 같은 경우에는요, 관을 통해서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으로 뭔가를 분비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우리 호르몬과 관련이 있죠. 대표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함으로써 우리 혈당 조절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췌장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췌장의 장애는 어떤 걸 보느냐? 심한 장애일 때 50%, 그리고 뚜렷한 장애일 때 3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췌장은요, 췌장의 전부를 잘라냈다. 그러면 50%만 주고 있습니다. 왜요? 소화액을 분비하고 당대사와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는 췌장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 약 드시면 되고요. 당도 약이나 이런 걸 드셔서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장기이지만 50% 심한 장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장애인 경우에는 췌장의 50% 절반 이상을 잘라냈다면 뚜렷한 장애로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췌장을 잘라낸 모습 한번 볼까요? 자, 췌장의 두부,
췌장은 앞쪽을 두부, 뒤쪽에 낙엽의 끝부분을 우리가 미부, 꼬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 그 우리 간에 있어서 담낭에서 소화액이 십이지장으로 나오죠. 췌장에서도 소화액이 십이지장으로 아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췌장과 연결을 해주고요. 이 소장 쪽에서 위하고 또 연결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췌장의 위 앞쪽에 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 종양이 췌장을 넘어서 위까지 침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휘플씨 수술이라고 해서 췌장은 십이지장과 연결을 해주고 위도 소장과 연결해주는 이 수술 방법이 대부분의 췌장 암일 때 수술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위는 절제하지 않았고 위 같은 경우에 바로 이렇게 소장과 연결을 했고요. 췌장의 일부를 절제를 해서 역시 소장에 연결한 모습입니다. 완전 전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이 미부만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앞쪽은 크게 문제는 없고 꼬리 부분만, 오니 부분만 절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전체를 절제를 했어요 라고 한다면 뭐요? 심한 장애 그리고 50% 이상을 절제를 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뚜렷한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위를 한번 볼까요? 자, 위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제2자 식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자, 바깥쪽에 유문부에는 십이지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제2자 모양의 근육성 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굴뚝 삼키면 식도를 통해서 바로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는요, 기본적으로 위액을 내게 되는 거죠. 위액을 내서 우리가 소독을 하게 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 위에서 음식물을 저장하면서 앞뒤로 비틀고 짜고 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위는 굉장히 세로층, 원형층, 사선층과 같이 근육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우리 해부학적인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식도에서 위쪽하고 연결된 부위에 식도 조인근이 있고요. 이 위의 위쪽 부분을 우리는 분문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의 아래쪽 십이지장과 연결된 부위를 우리는 유문부라고 부르고요. 제2자 형태이니까 작은 만곡이 있는 것을 소만곡, 바깥쪽에 길게 있는 만곡을 대만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위는 위의 체부, 위쪽을 위의 저부, 그리고 아래쪽을 위의 전정부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저부라고 할 때는 바닥층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위쪽을 위의 저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의 기능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저장소와 소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장애를 한번 분류해 볼까요? 위의 장애는요, 소장하고 똑같아요. 느낌 오시죠, 여러분? 네, 소장이 아니라 췌장하고 똑같아요. 느낌 오시죠? 자, 췌장에서 심한 장애 몇 프로? 뭐였어요? 바로 위의 전부, 췌장의 전부를 잘라냈다면 심한 장애 50%가 됩니다. 뚜렷한 장애, 췌장 뭐였나요? 네, 50%였죠. 그래서 위도 마찬가지로 50%를 잘라냈다라고 한다면 바로 30% 뚜렷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전체를 잘라냈다라고 한다면 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식도하고 공장을 문합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부분 절제술, 그러면 아전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잘라낸 위를 십이지장과 연결해주거나 공장과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겠고요. 또는 비만 위에서 위에 용적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라고 한다면 위 소매 절제술로 위에 대만곡 부위를 잘라내는, 그래서 위를 용적을 줄여주는 이런 수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는 췌장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전부를 잘라냈다면 심한 장애, 50%를 잘라냈다면 뚜렷한 장애 30%의 지급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장 한번 볼까요? 소장은 위에서 연결된 십이지장 그리고 공장, 회장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중에요, 소장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보통은 뭐 6m, 7m 요 정도까지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긴 이유는 바로 음식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소장은 주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 같은 경우에 십이지장 우선 보면요, 위와 연결이 돼서 십이지장
12이 손가락 길이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십이지장에서는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과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의 즙이 이 십이지장 자체 유문부, 바터 팽대부에서 애기 나와서요. 소장인 공장과 해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에는요. 굉장히 많은 육모가 있습니다. 육모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용적을 더 늘려서 음식물을 흡수하겠다라는 형태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소장 육모를 통해서 음식물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소장의 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딱 하나 있습니다. 심한 장애. 자, 소장의 심한 장애는 뭐냐라고 보면 소장을 4분의 3 이상을 잘라냈거나 잘라낸 길이가 3m 이상일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거의 전체를 잘라내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뭐 전체를 잘라냈다 하더라도 4분의 3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 심한 장애 50%로 지급률 딱 하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대장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에서 이제 우리가 소화를 한 영양분을 흡수를 했다면 대장 같은 경우에는요. 수분을 흡수하고 비타민을 합성하고 대변을 형성하고 저장해서 배출에 관여하는 이런 곳이죠. 그래서 대장의 첫 시작은 맹장입니다. 맹장 아래는 충수가 있고요. 자, 맹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간다 상행결장, 가로로 간다 횡행결장, 아래로 내려간다 하행결장이 있겠고 자, S자 모양의 결장인 S상 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항문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 같은 경우는 장이 크니까 대장이죠. 길이는 전체적으로 한 1.5m 그리고 직경은 5에서 7cm 10cm 정도의 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변을 만들면서 흡수하면서 우리가 항문을 통해서 배출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의 장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의 장애도 심한 장애와 뚜렷한 장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대장에서 심한 장애 50%의 장애 지급률의 경우에는 결장에서 직장의 전부를 잘라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장부터 상행결장, 횡행결장, 그리고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 전부를 잘라낸 경우. 자, 이 그림에서 대장을 일부를 이렇게 잘라놓은 모습인데 어떤 게 우리 심한 장애일까요? 네, 바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대장을 다 잘라냈다면 심한 장애로 인정하고 있고요. 약간의 장애는 뚜렷한 장애는 어떤 건가요? 뚜렷한 장애는 30%입니다. 대장을 절제하거나 항문 간략근 등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장루나 인공 항문을 설치한 경우에 얘기를 합니다. 자, 대장을 절제를 할 때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절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장끼리 바로 연결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회복이 될 때 동안 일부 장루를 연결해 놓았다가 이 회복이 되면 나중에 장루 복원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장루를 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장루하거나 인공 항문을 설치한 경우에 뚜렷한 장애 30% 지급률을 주게 되는데요. 자, 모습입니다. 자, 대장을 S상 결장 이쪽을 잘라냈더니 복부에 구멍을 뚫어서 장루를 형성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뇨기의 장애와 판정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뇨기 그러면 소변을 생성해서 소변을 배출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비뇨기계의 전반적인 모습인데요.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고 요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방광에서 어느 정도 소변을 저장해놨다가 우리가 요의를 느끼게 되면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나오는 바로 소변 생성과 관련된 기관을 우리는 비뇨기계라고 부릅니다. 비뇨기계에서는요, 신장, 방광, 요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장애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크게 역시 세 부분입니다. 자, 기능을 잃었을 때 75%, 뚜렷한 장애 30%, 약간의 장애 15%입니다. 심한 장애 없어요. 비뇨기계는 잃었다, 뚜렷하다, 약간이다. 이렇게 세 가지 부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장부터 한번 볼까요? 신장은 우리 후복벽.
등 뒤쪽에 갈비뼈 있는 쪽에 그쪽에 척추 아래에 인접해서 이 등에 있죠.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콩이냐 팥이냐 그래서 우리는 콩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신장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있으면서 위쪽에는 부신이라고 하는 꽃갈 모자가 얹어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쪽 신장은요 보통 주먹만 하대요. 그래서 약 10cm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무게는 100에서 150g 정도 됩니다. 신장의 기능을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신장은 노폐물을 배설한다. 소변을 통해서. 그리고 노폐물을 배설할 때 소변은 물이죠. 그래서 체내의 수분과 염분의 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질이나 산염계 균형도 조절하고 있고요. 특히 부신 피질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부신에서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트륨의 염분의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이 안 좋고 이게 서로가 인과관계가 서로가 맞물려 있는 게 바로 신장과 고혈압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신장에서는 조혈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에리스로프로에틴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혈구,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요. 신부전 환자분들은 빈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빈혈 검사를 꾸준히 하면서 빈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치료까지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D를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어떤 역할을 해요? 바로 우리 칼슘 대사와 관련돼서 뼈 건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환자분들은 골다공증이 발생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장의 장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신장. 자, 우리가 심장에서요, 혈액을 쫙 짜주게 되면 그 중에 20%, 25%는 우선 뇌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20에서 25%는 신장으로 가서 끊임없이 노폐물을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 중에 신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의 장애도 높습니다. 자, 비뇨생식기에서 신장의 기능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75%, 신장의 뚜렷한 장애다라고 한다면 30%의 장애 지급률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좀 살펴보면요. 신장을 잃었을 때라 한다면 장기를 이식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외에도 장기 이식은 하지 않았지만 평생 장기 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해서 노폐물 배설을 하지 못해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과 같은 의료 처치를 평생도록 받아야 할 때도 역시 기능을 잃었을 때와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혈액투석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을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3번 가시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한번 가실 때마다 4시간 정도씩 피를 바깥쪽으로 걸러내서 기계에서 혈액을 요구해서 다시 들여보내주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혈액투석이라고 얘기하고요. 복막투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삼투압 작용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투석액을 우리 복강으로 넣어주게 되면요. 여기에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집에서 거의 매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식이 필요할 만큼 신장의 기능이 5%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 시행을 하고 있고 이 경우는 우리가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에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30%를 남았을 때라고 한다면 한쪽의 신장을 전부 잘라냈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점. 우리가 누군가가 가족 중에 한 분이 신부전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 신장을 이식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냈어요. 저는 장애가 되나요? 장애는 맞죠. 하지만 우리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앞서 처음에 우리 흉복부 장기, 비뇨생식기계 장기 할 때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경우만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여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은 이제 우리 방광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광은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관, 양쪽 신장에서 만들어지니까 양쪽 요관을 통해서 소변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성 주머니이고요. 제가 소변이 마렵다 그러면 방광이 수축, 방광 근육이 수축해서 소변이 나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치골 결합 뒤 골반 안에 위치에 있는 이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방광의 용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변 한번 보실 때 통상적으로 200에서 300cc 정도 보셔요. 그러니까 종이컵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250에서 300cc 정도 되면 내가 소변이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소변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금 참을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용적은 한 800cc 내외가 되겠습니다. 방광의 장애를 한번 볼 건데요. 방광의 장애는 방광에서 저장을 하고 소변을 내보낼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방광 같은 경우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광의 기능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75%의 지급률을 주고 있고요. 뚜렷한 장애 30%, 그리고 약간의 장애 15%의 지급률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광의 기능을 잃었을 때 라고 한다면 방광의 저장 기능과 배뇨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뚜렷한 장애를 남겼다 30%의 지급률은 방광의 기능 상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구적으로 요도루나 방광루 요관 장문합을 했을 때 우리는 30% 지급률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배뇨 기능을 완전히 잃었느냐, 또는 요도루나 방광루는 알 텐데 요관 장문합은 뭐지? 라고 생각 드시죠? 그림통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요, 회장 도관 조성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장이 있고요, 요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방광이 자기 위치를 이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요 방광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방광암이 생겨서 아주 침윤을 했어요. 그러면 방광을 전체를 적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방광이 저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변을 계속적으로 소변을 계속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회장, 소장을 이용해서 도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복벽으로 회장도관으로 냈어요. 또는 이 회장의 일부를 이용해서 방광처럼 만들어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방광루를 조성을 했어요. 요 도가 문제가 생겨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배에 구멍을 뚫어서요, 이 방광에서 직접 소면 주머니를 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광의 약간의 장애인데요. 약간의 장애 15%의 지급률입니다. 이때는 방광의 용량이 줄어들었어요. 50cc 이하로. 자, 우리 방광의 용적은 몇 cc? 600에서 800cc였고요. 방광이 소변을 느끼고 싶다라고는 최소 용량은 한 250cc였는데 50cc 이하로 위축이 됐다라고 한다면 화장실을 그냥 매번 물 먹을 때마다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주컵의 한 컵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이 용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약간의 장애 15%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도는 방광에서 소변을 내보내는 이 관, 도, 길이 되겠습니다. 여자의 옆모습과 남자의 옆모습입니다. 남자는 음경을 통해서 방광에서 음경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의 요도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20cm 정도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서 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요도는 4cm 정도 길이가 짧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도 같은 경우에는요, 관략근이 뇌관략근이 있고 외관략근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관략근은 불수의근,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해요. 외관략근은 수의근에 의해서 소변을 중간에 끊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외관략근도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정액이 나오는 통로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소변 배출을 하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도의 장애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뚜렷한 장애와 약간의 장애만 있습니다. 그래서 30%, 15%가 해당이 되는데요. 주요한 판정 기준을 놓고 본다면,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라고 한다면 영구적으로 인공요도 관략근을 설치한 경우,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인공요도관략근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자, 요도관략근은 우리가 소변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위안을 해서 소변이 나오게 되고, 자, 제가 좀 참을래 라고 한다면 관략근을 꽉 조여서 소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략근이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된, 내관략근이나 외관략근이 조절이 안 되게 되면 퍼프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에 풍선이 들어있어서요, 방광에 어느 정도 소변이 차게 되면 이 퍼프가 눌려지게 되면서 누른다, 펌프로 누르게 되면 소변이 나오고,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공 요도 관략근을 설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뚜렷한 장에 30%의 지급률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약간의 장에 15% 같은 경우에는요, 간헐적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하다. 항상 인공요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이 이야기는, 자, 내가 요도에 협착이 있거나 배뇨 기능이 상실이 되게 되면, 요거 소변 보고 싶어도 안 나오겠죠? 그러면 방광에 소변이 꽉 차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도를 통해서 내가 도뇨로 소변을 배출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소변을 뭐 250에서 300cc를 하루에 대여섯 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가도뇨 카테터를 통해서 도뇨를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도뇨 처리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약간의 장에 15%의 지급률을 주게 되겠습니다. 생식기의 장애 분류와 판정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흉복부 비뇨 생식기의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남성 생식기계부터 한번 볼까요? 남성 생식기계에서는 고환과 음경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장애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남성 생식기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환이라고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좌우 한 쌍이 있으면서 음낭 안에 있습니다. 정자를 생성하고요.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고환에서 정자를 형성을 해서 부고환에서 우리가 정자를 보관하고 성숙하면서 일부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자가 정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정관은 정관의 정자의 이동 통로로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광 앞쪽에 정낭이 있네요. 정낭에서는 정액에 포함되는 이런 분비물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자, 방광 아래쪽에 전립선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에서는 정액을 생산하고 소변을 배출을 조절하는, 그래서 요도를 싸고 있는 전립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경에서는 안쪽에 요도가 있죠. 그래서 소변과 정액의 통로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남성 생식기입니다. 자, 남성 그러면 우리 전립선에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재산보험에서는 고환과 음경에 한해서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인데요. 여성 생식기계 같은 경우도 난소 그리고 질 두 가지만 장애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난소입니다. 난소는 역시 좌우 한 쌍으로 있죠. 그러면서 골반 내에 위치했습니다. 난자를 생성하고요. 여성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서 난자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 왼쪽 각각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관이 있습니다. 생성된 난자는 난관을 통해서 자궁 체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는 것처럼 이 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팔 모양으로 보였나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팔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난관 같은 경우에는 난자를 운반하기도 하고요. 임신이 될 때 바로 이 나팔관에서 임신이 되게 됩니다. 자, 자궁 같은 경우에는 자궁 체부와 경부로 나누게 되는데요. 통상 자궁 그러면 체부와 경부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궁 체부는요, 월경을 가능하게 한다. 자, 우리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임기 기간 동안에 매월 한 번씩 월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궁 체부벽이 쭉 두꺼워졌다가 임신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자궁 체부에 두꺼워졌던 자궁벽이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락하는 혈액을 우리는 월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만약 임신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난관에서 수정된 이 수정란이 자궁 체부에서 착상이 되게 되고 임신 기간 동안에 임신을 유지시키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궁 체부가 쭉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통상적으로 자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서양 배 모양이라고 하는데 달걀 하나 정도 크기래요. 그런데 임신이 되면 5리터 정도 로 굉장히 커지게 되겠고 아이와 양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태반이 이 자궁 내벽의 체부에 착상이 되면서 아이에게 엄마의 이런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자궁 체부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궁 경부는 같은 경우는요, 산도로서의 역할, 즉 출산을 할 때 자궁 체부에 있었던 아이가 통해서 분만을 하게 되는 이 산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궁 경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인데요. 질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와 외음부 사이에 연결하는 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여성 생식기계에서는 자궁은 장애가 아닙니다. 뭔가 이상이 있거나 적출을 해도 장애는 아니고요. 오로지 난소와 질에 대해서만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이 자궁에 대해서 어떻게 여성 생식기나 남성 생식기에 대해서 장애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한 장애를 남겼을 때 50% 인정하고 있고요. 약간의 장애를 남겼을 때 15%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심한 장애는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를 심한 장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능 장애는요, 음경이 2분의 1 이상 결손이 되었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추락사고가 있어서 이 음경이 손상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질구가 협착이 있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골반이 이렇게 차가 지나가서 완전히 왑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생식기계 손상이 주로 오게 되는데 질구 협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생활이 불가능할 때 우리가 생식기의 장애, 약간의 장애 15%의 지급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흉부장애, 복부장애, 비뇨기장애, 생식기장애를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정말로 각각의 장기가 많다 보니 장애의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색깔로 좀 구별을 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한 장으로 정리 한번 해보죠. 흉부의 장기는 심장과 폐가 있었습니다. 자, 흉부의 장기를 잃었을 때 심장은 이식을 했다면 100%를 주고요. 폐 같은 경우에 장기 이식을 했으면 75%의 지급률을 주게 됩니다. 자, 뚜렷한 장애에서는 심장은 인공심박동기, 폐는 한쪽 폐를 절제를 했을 때 약간은 폐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거나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예측치의 40% 이하인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부는 우리 소화기계 얘기했어요. 간, 췌장, 위, 소장, 대장을 보고 있는데 간에 장기 이식을 했으면 잃었을 때를 얘기를 하고요.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절제를 했을 때가 대부분 해당이 합니다. 간은 4분의 3 이상, 췌장과 위는 전체를 절제했을 때, 소장은 4분의 3을 절제했거나 길이가 3m 이상일 때, 그리고 대장은 전체를 절제를 했을 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장애 있는데요. 자, 50%의 췌장과 위를 절제했을 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대장의 경우에는 장루와 인공 항문을 설치했을 때 해당이 됩니다. 비뇨기계는 신장, 방광, 요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잃었을 때와 더불어서 뚜렷한 장애일 때 주로 보장을 해주게 되는데요. 신장은 장기 이식을 하거나 투석을 했을 때 동일하게 잃었을 때로 인정해서 75%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방광은 저장이나 배뇨, 기능 상실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신장의 경우에는 한쪽 신장을 절제했다면 뚜렷한 장애로 인정을 해주게 되겠고요. 방광은 요도르나 방광로 요관 창 문합을 했을 때, 그리고 요도는 인공 요도 관략근을 설치했을 때 뚜렷한 장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장애는 방광과 요도만 있는데요. 방광의 경우에는 위축 50cc 이하 위축, 그리고 요도의 경우에는 간헐적인 인공 요도를 설치했을 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생식기계 장애는 고환과 난소는 완전 양쪽 다 절제를 했다면 심한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경의 2분의 1
이상의 결손이 있었거나 또는 질의 협착이 있어서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장애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도 정리 한번 하시면서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시고 표의 심장은 하나, 장기를 잃었다라고 한다면 75%는 장기가 4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시고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흉복부 장기의 장애, 비뇨 생식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